듀얼 위장 프로세서, 반반 처리반, 양념 최대로, 습관성 당 충전. 이게 무슨 소리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의 실패의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정말 나쁜 습관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번 듀얼 위장 프로세서. 아니, 나는 밥 빼고 후식 빼는 따로 있어. 실제 사람은 위장은 하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후식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입이 텁텁하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후식을 자꾸 먹게 됩니다. 후식이라는 게 과일이나 뭐 단 거라든지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디저트 종류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과일은 괜찮지 않아? 그거 살 안 찌고 건강식품이잖아. 네, 과일도 과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 찝니다. 커피도 유독 뭐 믹스커피 같은 거 주로 많이 드시는데 믹스커피 칼로리 좀 생각보다 높고요. 설탕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살찝니다. 여러분, 후식으로 아예 정말 괜찮은 거는 칼로리가 0인 차 같은 것들, 보리차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완전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만 됩니다. 우유 넣으면요 카페라떼가 되는데 그것도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안 됩니다. 2번 잔반 처리반이라 쓰고 핑계라고 읽는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무슨 이야기 듣죠? 자, 그 너 음식 남기면 나중에 너 지옥 가가지고 그 음식 남긴 거 다 먹어야 돼, 섞어서. 음식이 아직도 귀중한 건 맞지만 오히려 비만 때문에 식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음식 남기는 거 아깝다고 다 먹었다가 또 살이 쪄가지고 또 다이어트 하러 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더 먹고, 안 좋은 악순환의 굴레가 지속되고 있죠. 근데 남긴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한 숟갈 두 숟갈 먹는 거 가지고 그게 뭐 살이 찌겠어? 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가 한 잔에 5천원 정도인데 30일 먹으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죠. 하루에 하나 먹는 건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자, 칼로리 섭취나 어떤 살찌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걸 조금씩 먹는 게 쌓이면요 은근 정말 큽니다. 진짜 아까워서 환경을 생각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핑곗거리를 찾아서 더 먹는 건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애초에 음식이 아까우니까요 남기지 마시고 내가 먹을 만큼만 딱 가져다가 먹는 그런 좋은 습관 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번 양념 최대로. 자, 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설탕을 넣으시고 소금 넣으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고, 식당 가면은 맛부터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소금 후추부터 일단 넣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것도 분명 살이 찝니다. 자, 고추장부터 예로 들어볼게요. 고추장 정말 흔히 많이 먹는 양념인데 고추장 성분을 잘 보면요 50%가 탄수화물인데 그 중에 또 반이 당류, 그냥 설탕입니다. 고추장 자체로도 이렇게 살이 많이 쪄요. 또 요새 트렌드가 이런 양념들에 갈수록 좀 설탕을 더 많이 넣어서 더 달달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소금은 0칼로리니까 괜찮지 않냐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맞는 말이죠. 소금 자체로는 살이 안 찌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솔직히 그냥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면 내가 안 먹어도 될 거를 한 숟가락을 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념 자체도 문제지만 이 양념이 또 더 많이 먹게 하기 때문에 식이조절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인다는 거. 자, 애초에 유혹에 약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유혹거리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낫겠죠. 4번 습관성 당 충전 증후군.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 오후 3시 5시쯤 되면은 다 뭔가 땡기고 막 단게 특히 땡깁니다. 그래서 그때 단거나 간식을 꼭 먹게 되죠. 그래,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뭐 짜증이 좀 나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뭐 당 떨어진다고 표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드시거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3끼 밥 다 드셨으면은 절대로 그 시간쯤에 당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 이거 다 그냥 가짜 식욕, 그냥 우리가 느끼는 핑계거리입니다. 이건 정말 습관성으로 먹는 거라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시는 거고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는 그냥 주위에 있는 거 뭐 달달한 거라든지 그냥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막 사서 드시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돼요.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다이어트에 안 좋은 습관 버릇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평소 때 딴 거는 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이 4가지 습관 때문에 정말 살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치긴 사소한 거기 때문에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이 4가지 습관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